최근 5년 사이 강원 지역 농기계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농로도 경사가 급한 곳이 많아 사고 위험이 더욱 높다는 지적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농기계 사고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보니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자, 한번 그 건수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5년 사이 농기계의 사고 건수와 유형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먼저 자, 건수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2019년이죠. 2019년 373건이던 농기계 사고가요. 2021년에는 351건으로 좀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41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농기계 종류별 사고 건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연 경운기가 712건으로 전체 39.1%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트랙터도요. 전체 364건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예초기 사고도 27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조기 사고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고 종류별 이송 구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사고는요, 한번 일어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먼저 경운기의 경우 보면은 자, 사망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상자도 200명에 달하고요. 트랙터 같은 경우도 3명이 사망했고 중상자가 88명에 달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사고 유형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운기의 경우는요. 여기 예, 낙상과 추락. 그러니까 경운기에서 사람이 떨어지거나 경운기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158건에 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경운기에 끼거나 깔리는 경우도 그런 사고도 136건에 달했습니다. 트랙터의 경우를 좀 보실까요? 경운기보다 좀 빠르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106건에 달하고 있고요. 트랙터에 끼거나 깔리는 사고도 62건에 달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명피해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요. 주로 남성이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60대가 전체 415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70대도 298명으로 전체 21.9%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고령화로 인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농기계 사고 위험에 대해 일선 소방 관계자들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는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서 농기계를 운행할 때에는 등화장치를 꼭 부착하고 안전수칙을 꼭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수확철 인력도 많지 않은 농촌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각별한 주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 지자체에서도요, 농로 정비에 적극 나서주시고 도로에서 농기계를 발견하면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